In the early stages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단계죠. Early 초기죠. 초기 단계에 cherries are too tart to eat. Tart가 시큼한 겁니다. 시큼합니다. To 먹기에. 투트용법이죠. 너무 시큼해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체리는 투트용법입니다. But 그런데 as 뭐뭐함에 따라 이런 얘기죠. The circle, circle 주기죠. 주기가 progress 진행하는 거죠. 주기가 진행함에 따라서 the sugar content를 이제 유식한 말로 당도라고 합니다. 당도. 컨텐츠가 원래 내용물이야. 예. 그 당도라는 거 of the fruit 그 과일의 당도가 increases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덜 익었을 때는 시큼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 거죠. making 그리고 making them 그리고 뭐뭐 하기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뭘 만들어? them. 그 체리를 more appealing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appealing.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to 누구에게? 뭐에게 매력적이죠? palate 미각이죠. 미각. 대부분의 미각에게 되겠습니다. The professional cherry growers 전문적인 체리 재배자들은 타임이라는 건 동사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기, 시간을 시기나 시간을 맞추는 거죠. 그것의 harvest 수확이죠. 수확 시기를 맞춰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e fruit 과일이 appear 등장하게 하는 거죠. 어디에? 슈퍼마켓에 등장하게 하려고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near는 근처에라는 얘기죠. peak, 뭐 최고점 또는 뭐 절정 뭐에 the ripening circle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익는 거거든, 익는 거, 그죠? 익는 그죠? 맛도 그 주기에서 최고점 근처에 슈퍼마켓에 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달 때, 가장 달 때, 달콤할 때, 슈퍼마켓에 나오게 수확 시기 조절하죠. 조절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invariably 항상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런데 cherries on trees 나무에 있는 그 체리가 있는데 그 체리들은 apict 되겠습니다. 수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픽이 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따진다는 얘기죠. 자,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growing 자라는 나무죠. 어디에서? public parks 공원이죠.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에 있는 체리는 따집니다. 언제? they are 그 체리가 Well, sweet. sweet는 달콤한 거죠. 달콤한 거. 그죠? 근데 뭐예요? 거의 달콤하지 않을 때는 얘기죠. 아이고. 달콤한. Well는 부정어입니다. 준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죠. 거의 달콤하지 않을 때. enough.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그죠? be edible. edible는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식용의 먹을 만큼 충분히 달콤하지 않을 때 따진다는 얘기죠. 이거 뭐야? 그러면 공원에 의 체리는 달콤하지 않을 때 않을 때때 딴다. 사람들이
둘의 차이 알겠죠? 2번은 충분하게 달콤할 때 따는 거고, 뭐 3번은 달콤하지 않은데 탁 따버리는 거야. Why? 왜? 자, 왜? Don't people wait? 사람들은 안 기다리지 않을까? 자, 이거 don't people wait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렵진 않은 이유입니다. Professional cherry growers. 전문적 체리 재배자들은 plant 이렇게 심죠. Their trees 나무를 어디에 심을까요? Private 개인 private 랜다면요. 이거 그냥 사유지라고 하면 됩니다. 사유지. Private는 사적인이라는 뜻이죠. 사유지 심어. 그리고 trespassers 되겠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거를 왜 지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막 불법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불법 시민뼈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픽 따는 사람이죠. 체리 따는 이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대어 트리죠. 그 나무로부터 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거 be subjected to 이거 아가 동사죠. 그래서 be subjected to 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의 대상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legal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sanction 되겠습니다. sanction이라는 것은 제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These growers, 이 재배자들은 have no incentive. 그래서 incentive라는 것은 뭐냐면 동기, 뭐 유인책 없습니다. To harvest 이렇게 그죠? 수확해야 할 그들의 fruit, 과일을 수확해야 할 유인책이나 동기가 없는 겁니다. Prematurely, 이르게. 좀 일찍 이런 얘기죠. 좀 일찍.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좀 수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the incentives are different. 근데 그 동기라는 것이 are different, 다릅니다. 어디에서? Public parks, 공원에서는. 자, 그럼 이 공원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Where? 자, 그리고 공원은 anyone, 누구든지. 자, be free to, 자유롭게 뭐뭐 하다란 뜻이죠. 체리를 딸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although everyone would be better off, 끊어주겠습니다. 자, be better off는요, 어떤 뜻이냐면 더 낫다, 이런 뜻이죠. 또는 더 좋은 거죠. 더 좋다, 뭐 이런 의미죠. 모두에게 더 좋아요. 만약에 그 과일이 be allowed to 하도록 허락받는 거죠. 그죠? 익는 거죠. ripen, 익다. 익도록 놔두면, 그러니까 과일이 그냥 익도록 놔두면 모두가 다 좋은 거야. 왜냐면 다 익었을 때 먹으니까. although니까 비록 뭐뭐지라도. 비록 그렇게 놔두면 좋아.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 좋은데, anyone who wait that long, that은 부사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사람, anyone. 사람은 anyone, 누구든지. 어? 누구든지. 또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would find. 그죠? No cherished fig. 찾는데, find는 찾는 거죠. 체리를 찾는데 to pick 이렇게 딸 수 있는 체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딸 수 있는 체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익기 전에 다 따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